잠깐만요. 27년 전 서평호수에 이하늘과 함께 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. 다른 인물은 이름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니셜을 썼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동을 자세히 묘사했지만 그 여학생은 딱 한 번 그 아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죠. 아마도 저자는 그 여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27년 전 그날 이하늘과 함께 서평호수에 있던 그 여학생입니까? 이태만 회장 말대로 작가님은 너무 나이브하네요. 그건 소설이에요. 작가님이 직접 쓴 소설.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? 명함에 이름은 없었어. 90만원짜리 술은 얼어 죽은. 한 잔에 90만원짜리 술이 있어요? 그렇단다. 돌려줄 때 이름 확... 뭐야 이거? 왜요? 왜 이렇게 가벼워? 장난하나? 뭐 하자는 거야 이거? 응? 뭐예요 그거?